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를 방문해 5.18 민주묘지를 찾은 데 이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위원장은 방문 목적에 대해 40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되새기면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. 또5.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며 당내 5.18을 부정하는 시각에 대해 토론과 설득 과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